안녕하세요. 공시일체 전관 마이크입니다. 자, 8월 20일 토요일 11시 30분 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부터 지금까지 채점 기준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IT박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유용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Read the text aloud. 먼저 채점 기준부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은 누가 뭐래도 발음, 억양 이 두 개로만 채점이 됩니다.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뭐죠? 그 누가 뭐래도 강세 그리고 음절입니다.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된다 그랬고요. 액셀 실라버스, 액셀 음절을 넣어서 읽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자세히 B랑 V 발음도 구분해봤고 PF 발음도 구분을 해봤습니다. 맞나요? 더 좀 자세히도 다뤄봤고요. 억양에서 중요한 건 끊어읽기가 아니라 묶어읽기죠. 네, 끊어읽기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한 문장을 동일하게 끊어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부르는 부분, 목적어라고 부르는 부분, 보라고 부르는 부분 묶어서 연습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올려 읽는지, 내려 읽는지가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감점은 다 여기서 당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with라는 전의사, 목적어 부분을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enthusiasm 이쪽에 강세 넣고요. announcement 저 강세 주의해 주시고요. 자, 평범하게 나열식이 A, B, and C 하고 내려있는 그런 구조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다른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쉽게 다 알아낼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문장을 다 읽었으면 어디서 올리는지 내려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 문제는 뭐라 출제되었냐면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as라는 전치사. 자, as you do something 올려있고요. you do something 얘는 자, 그럼 평범한 늘 나오던 거 나왔고요. broadcast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요. commuter 이음절 강세. construction 마찬가지로 이음절 강세가 되겠습니다. advised 이음절 강세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네. 이제 교통정보 안내 문제가 나왔고요. 교통정보 안내처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항상 네, 발음과 억양 이 두 개로만 채점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을 다 읽었으면 어디서 올리는지 내리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자, describe a picture. 자, 채점 기준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의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잘 안 써지네요.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 이게 다라 그랬죠? 오케이. 정말 쉬운 low level task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part 2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잘못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어렵게 하죠? 여러분, 수동태 넣을 필요 없겠고요. 복문 사용할 필요 없겠고, 어려운 형용사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요. 자, 우리 실내 사진 문제 나왔고, 세 명 여자들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갈색 머리 여자, 검은색 옷 입고 있고, 전화기를 보고 있고, 사진 왼쪽에 두 명의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30초, 35초가 소요되면 되겠고요.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가 남으면 되겠죠? 남는 시간 배경 느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ING로 공부한 거, 수업 시간에 ING로 공부한 거 틀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자, 한번 답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oors에서 찍힌 사진이고요. 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A woman with brown hair on the left 사진 왼쪽에. 자, she's wearing black clothes and looking at her phone. On the left 왼쪽에는요, I can see two people sitting at the table and reading something together. 뭔가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했네요. 자, 30초, 35초 흐르면 되겠고요.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는 10초, 15초. 자, 10초, 15초 동안 배경이랑 느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I can see stairs and many items displayed. And it looks peace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았던 part 2, 3번 문제였고요. 자, 우리 part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ond to question. 자, 저는 항상 채점 기준 얘기할 때 4번, 5번과 6번을 나눠 놓습니다. 4번, 5번 채점 기준 뭐죠? 그 누가 뭐래도 질문에 답한다. 너무 짧지 않게. 제일 만점 받기 쉬운 것 같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자, 6번 문제는 질문에 답하고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뭐 훌륭한 논리는 절대 필요 없겠고요. 네, 간단한 설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birthdays밖에 없어요. 자, 생일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4번, 5번, 6번 다 유추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봤어요. 팝니다. 자, 언제 마지막으로 생일 선물을 구입했으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언제 마지막이야? Yesterday 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누구를 위해서? For my mom. My mommy's birthday.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the last time was yesterday. It was my mom's birthday yesterday.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다뤄봤던 문제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5번 갑니다. 자, 생일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Why or why not? 가든 안 가든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5번이니까. 가볼게요. It's very important to bring a gift. 기프트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 can show my respect by doing so. 나의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안 들고 와도 된다. 왜요? 나 돈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생일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열까요? 아니면 식당에서 열까요? 뭐 돈 없으면 식당에서, 돈 없으면 집에서 열고, 돈 많으면 식당에서. 식당 음식이 맛있다? 아니면 집밥이 더 맛있다?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자, you better host a party at your place for some reason. 집에서 열어라. 라고 얘기하고, first of all, it is cheaper to host a birthday party at home. 더 쌉니다. 자, nowadays, restaurant food is very expensive. 요새 식당이 너무 비싸죠, 사실. 자, in addition, people love home-cooked meal. 네, home-cooking을 해도 돼요. 집에 집밥을 좋아합니다. 자, you can show your respect by doing so.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또 show your respect 하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표 분석해서 나오는 표에 있는 내용 전달이. 자, 표에 있는 내용 전달이 채점 기준이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가 못하는가.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그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보는 뭐라고요?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지. 그 앞에는 전세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가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뭐 이렇게 가져왔지만 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볼게요. Your event인데 날짜, 시간, event, 비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분석을 다 했다라면 글씨가 왜 이러죠? 분석을 다 했다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거죠. 이렇게 가볼게요. 7번 여러분. 네, 7번은 조금 이상한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전형적인 문제는 첫 번째 일정이나 마지막 일정이 나오죠. 이거 한 중간쯤에 있었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전형적인 7번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테니스 토너먼트 언제며 마지막 등록일은 언제, 그 비고에 나왔던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7번 문제는 아니고 좀 어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8번 문제. 자, 발룸 댄스에 가려고 합니다.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초보자도 환영이에요. 괜찮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건 전형적인 8번 문제. 자, 9번 문제도 좀 전형적인 9번 문제예요. 아이들을 위한 행사 다 말해주세요. 자, 이벤트 겹치는 게. For kids 이렇게 나온 게 있겠죠? 두 개 있었습니다. 잘 말할 수 있었겠고요. 어렵지 않은 9번 문제. 오늘 7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7번 문제가 이상하게 전형적인 뭐 첫 번째 일정, 마지막 일정, 뭐 두 번째 일정도 아니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있었습니다. 네,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8번, 9번은 전형적인 네, 8번,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다 하면 여러분 다 풀 수 있겠고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했죠?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정말 중요한 8, 8, 6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urpose Solution 한번 채점 기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문제인식을 잘 하셔야겠고요. 자, 다음에 해결책 제시. 자,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해결책 제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인식은 짧게 한두 문장. 자, 해결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이 돼야 점수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네, 장난감 가게입니다. 자, 일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빠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없다. 원래 우리 뭡니까? 이거 워크샵 문제죠. 워크샵을 열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저 워크샵을 못한다 그랬어요. 트레이닝 세션 못 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비디오 튜토리얼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비디오 그리고 하나 더 매뉴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계속 나오고 있네요. 맞죠? 배경은 장난감 가게론 처음 나왔는데 우리 나왔던 게 뭡니까? 도서관 나왔죠. 그리고 일반 회사 사무실 사람들이 은퇴하고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잘 시킬까? 그리고 병원으로도 배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렵지 않게 Video Tutorials and Manual, User Manuals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 합니다. 더 잘 배울 겁니다. With Pictures and Videos. 자, Manual.
그대로 풀 수 있겠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인사말 했고요. We've started a new system for the toy store and we need to train the employees to use the system well. 이렇게 얘기했고요. No worries. 이렇게 내가 해결자니까 도와줄게요. I suggest you create video tutorials for the employees. 얘기했습니다. 설명 어떻게 해야 돼요? Many people visual. 굉장히 시각적이요. So the employees can understand the new system more easily with pictures and videos.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user manuals for the employees will be very helpful. That manual will have step-by-step instructions on how to use the new system. 얘기했고요. These are my suggestions 하고 그대로 풀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part 6, 11부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서 다 나온다 그랬죠? 자, 채점 기준 한번 정리해 볼게요. Express an opinion. 자,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 이 부분은 어려워하시는데 이건 역시 뭐 엄청 훌륭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1분 스피치고요. 토익 스피킹 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가볼게요. 자, 말 잘하는 능력, 발표하는 능력이 성공 위해서 중요합니까? 자, 우리 스피킹 스킬, 스피킹 어빌리티. 아이디어 그대로 풀면 되겠죠. 이게 무슨 문제에 대한 답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도 돼요. 취업 준비생이 가져야 될 능력도 되죠. 고등학교에서 교육에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됩니까? 스피킹 얘기하면 되겠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그럼요. 스피킹 스킬스가 라이팅 스킬스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more discussions and forum. 생각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대로 풀었고요. interview. 새로운 분야나 이직 시 인터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important to have good presentation skills 하고 얘기했어요. There will be more and more discussions and forums and work and school 얘기했고요. So people have to make a speech clearly so others can understand what they think easily and clearly. 그대로 풀었고요. Interviews are very important 하고 여러분 계속 입에 탄 내가 났던 부분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우리 8월 20일 토요일 시험이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디어 박스죠?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오케이, 좋습니다.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맞죠? 빗나가질 않습니다. 계속 입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는 우리 총평 강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총평 강의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